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그림처럼 배우는 피아노 뮤지엄의 정다미입니다. 오늘 프랙티스에서는요, 오랜만에 테크닉 엑서사이즈를 할 거예요. 테크닉 엑서사이즈는 손가락 훈련인데요. 손가락이 빨리 돌아가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어떤 손가락들은 길고요, 어떤 손가락들은 짧잖아요. 그래서 이 짧고 긴 손가락들의 차이점을 보완해서 상관없이 소리가 고르게 날 수 있게끔 연습하는 게 테크닉이에요. 이 테크닉을 연습해야지 속도도 빨리 낼 수 있고요, 그 다음 이쁜 소리도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테크닉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테크닉 엑서사이즈예요. 자, 핸 포지션은 middle C, 베이스 C고요. 그냥 C에서 G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악보는 굉장히 쉬워요. 하지만 악보보다는 오히려 손가락 끝에 힘을 주고 손 모양에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자, 한번 가볼까요? 준비되셨어요? 1, 2, 3, go! 너무 쉬워요, 그쵸? 갑자기 쉬워진 것 같아요. 하지만 아니에요. 노트는 쉽지만요, 지금부터는 신경을 쓰셔야 하는 게 첫 번째 손 모양이고요, 두 번째 손가락을 높이 들어주셔야 돼요. 보이세요? 앞에서 이렇게 이렇게 치면 안 되고요, 높이 높이 들어주세요. 그래서 하이 핑거 테크닉이라고 하는데요, 손가락을 높이 들어야 강하고 단단한 소리가 나요. 그리고 세 번째, 손 끝으로 치셔야 해요. 손 지문 있는 쪽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이렇게 손이 꺾어져도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렇게 손, 이걸 뭐라 그러지요? 손끝이죠? fingertip, 영어로는 fingertip이라 그러는데요. 이 부분으로 피아노를 이런 모양이 되게끔 치셔야 해요. 그리고 네 번째, 치고 나서 뛰셔야 해요. 이렇게 하나씩 끊어서 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전부 다 기억하시고 계셔야 합니다. 자, 그럼 다시 가보겠습니다. Ready? 1, 2, 3, go! 높이 들어주세요. 이거를요, 매일마다 연달아서 7번 치셔야 해요. 그리고 속도는 천천히 시작했다가 중간 스피드와 빠른 스피드로요, 가셔야 하고요. 자, 그러면 선생님은 중간 속도를 한번 해볼게요. Ready? 1, 2, 3, go! 치실 수 있어야 되고요, 빠른 템포는 이 템포까지 치실 수 있어야 돼요. Ready? Go! 1, 2, 3, 4. 이렇게 치실 수 있을 때까지 연습해 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연습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두 손이 같이 가야 돼요. 빨리 치다 보면 오른손이 빠르고 왼손이 늦게 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칠 수 있는데요,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다음 엑서사이즈로 가볼까요? 두 번째 엑서사이즈는요, 첫 번째와 같아요. 그런데요, 스타카토가 있어요. 스타카토는 띄워주는 거죠.
주는 거예요. 그리고 시작을 G에서 시작합니다. 준비되셨어요? 1, 2, 3, go! 때에는 두 손이 다 동시에 떨어져야 돼요. 따단, 따단. 조금이라도 이렇게 들리면 안 돼요. 그리고 준비를 하고 있다가 손가락을 정확하게 중간에 키의 중간에 맞춰주세요. 이렇게 끝도 안 되고요. 이렇게 끝도 안 되고 이렇게 쳐도 안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 부분에 이렇게 맞을 수 있게끔 연습을 하셔야 해요. 보이죠? 치는 손가락이 미리 나와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2번이 칠 때는 2번이 나오고요. 3번이 칠 때는 3번이 준비를 하고 4번이 칠 때는 4번이 준비를 하고요. 5번, 4번, 3번, 2번, 1번. 선생님 지금 손가락 번호를 오른손 기준으로 얘기했습니다. 왼손에서는 5번, 4번, 3번, 2번, 1번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이것도 7번씩 연습하세요. 자, 이 스타카토는요, 르가토보다 훨씬 더 어렵기 때문에 조금 천천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천천히 하지만 또박또박 정확하게 연습하세요. 자, 미디움 템포에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준비되셨어요? Ready? 1, 2, 3, go! 연습을 많이 하면 안 아픈데요. 주로 네 번째 손가락 위에 있는 여기가 아파요. 그리고 여기가 아프다고 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시지 마시고요. 연습 계속하세요. 그러면 안 아파져요. 갑자기 막 우리도 워크아웃 하면 운동하면은 여기저기가 아프잖아요. 다리도 아프고 팔도 아프고 심지어 목도 아프고 다 아파요. 그래도요. 매일 연습하면 괜찮아지거든요. 자, 그럼 넘버3로 한번 가볼까요? 자, 세 번째 익서사이즈는요. 오, 이거는 조금 어려워요. 자, 보세요. 5, 5번을 붙이고요. 그 다음에 1, 2, 1, 2 연습하는 거예요. 학생들이요. 손가락을 붙이고 치면 이거를 신경을 못 써서 얘가 자꾸 떨어져요. 아니면은 얘를 신경을 쓰면 얘가 같이 안 가요. 이 연습은요, 우리가 10개의 손가락에 전부 다 신경을 쓸 수 있게끔 신경을 분산시켜주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손가락 연습을 해야지요, 머리가 손가락 10개를 자유자재로 쓸 수 있게 돼요. 우리가 손가락이 10개가 있다고 손가락 10개를 다 따로 다 쓸 수 있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어떤 손가락은요, 두 개가 붙어서 같이 움직이기도 하고요. 어떤 손가락은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움직이기도 해요. 이게 2번 손가락이 주로 그렇고요. 4번 손가락은 주로 5번 손가락과 붙어서 같이 움직여요. 그래서 이 손가락들을 따로따로 인디펜던트, 개인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끔 하는 연습입니다. 자, 그럼 넘버 3, 5번을 붙이고요. 천천히 가겠습니다. Ready? 1, 2, 3, go! 1, 2, 3, 4! 어때요? 오, 선생님 뗄 때 지금 한꺼번에 안 뗐는데요? 여러분들은 한꺼번에 들으세요. 어땠어요? 따로 움직이나요? 아니면은 안 움직이나요? 아니면은 자꾸 떨어지나요? 처음에는요 힘들어요. 그러면은 천천히 연습하세요. 그리고 이 곡도
7번을 반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조금 빠른 템포에서 같이 한번 쳐보겠습니다. Ready? 1, 2, 3, go! 이렇게 연습하세요. 아시겠어요? 자, 다음 엑셀사이즈로 넘어갈게요. 다음 연습곡은요. 연습인데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예요. 자, 이 곡을 칠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요. 3번이 같이 안 치겠고, 3번이 같이 치기도 하고요. 왜냐면은 3번 손가락이 길잖아요. 그래서 3번 손가락을 조금 더 높이 들어주셔야 돼요. 2번, 4번이 잘안 들어져요. 그래서 2번, 4번을 높이 높이 들어주는 연습을 하세요. 그리고 3번도 같이. 들지만 이렇게 들면 안 되고요. Curved. 이렇게 구부려서 드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럼 천천히 한번 가볼까요? 1, 2, 3, go! 이렇게 돼요. 선생님 학생들 중에서는요, 2, 4, 2, 4, 2, 4, 2, 4, 정말로 2, 4, 2, 4 이렇게 치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나쁘진 않지만 지금은 이렇게 같이 D, F, D, F로 쳐주세요. 손가락 번호로 같이 가지 마시고요. 손가락 번호가 왜 left hand가 2, 3이긴 한데요. 여기서는 4, 2로 치셔야 돼요. 4, 2. Right hand는 2, 4지만 left hand는 4, 2입니다. 그래서 같은 소리가 나게끔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거는 조금 더 빨리 가볼까요? 그리고 이 곡도 7번 치셔야 돼요. 자, fine hand position. Ready? 1, 2, 3, go! 이렇게 계속 연달아서 연습하세요. 자, 그 다음 엑서사이즈는요. 다섯 번째인데요. 똑같은 2, 4, 2, 4인데 이번에는 스타카토로 치셔야 돼요. 그리고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스타카토는 아까 봤던 거하고 똑같이 항상 모양이 일정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준비되셨어요? Ready? 1, 2, 3, go!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곡도 7번 연달아서 쉬지 않고 치실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 곡은 더 이상 빨리 치실 필요는 없어요. 스타카토는 빨리 치는 것보다 정확하게 치는 것을 더 중요시하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 익서사이즈인데요. 똑같아요. 이것도 아까 세 번째 익서사이즈랑 이번에는 finger number one, 1번 손가락을 붙여두고요. 치기가 쉽지는 않았는데요. 이것도 1번을 붙이고 2, 4, 2, 4 부드럽게 넘어가는 거예요. 자, 천천히 한번 해볼까요? 손가락이 각자 따로따로 떨어져서 움직이나 안 움직이나 한번 보겠습니다. Ready? 1, 2, 3, go! 어땠어요? 이게 더 쉽나요? 아니면 5번이 더 쉽나요? 선생님한테 알려주세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더 쉽고 어떻게 더 어려운지. 자, 이 곡은요. 더 빨리 치실 필요 없고 아까 3번하고 똑같아요. 할수 있으면 10번까지 치세요. 이 붙이고 핑거를 붙이고 치는 연습은요. 오래 할수록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오히려 빨리 치는 것보다
길게 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답니다. 자, 그러면은 조금 길게 한번 가볼까요? 일곱 번만 할게요. 먼저 Ready? 1, 2, 3, go! 1, 2, 3, 4, 어땠어요? 어렵죠? 쉽지 않아요. 노트는 쉬워요. 그렇지만 정확하게 깨끗하게 빨리 치기가 쉽지는 않아요. 매일마다 연습을 꾸준히 하셔야 돼요. 테크닉 엑서사이즈는요, 패스라는 게 없어요. 계속 연습하셔야 되는 거예요. 잘하면 잘할수록 더 길게 치고 더 오래 치는 거죠. 이거는 한번 치고 나서 잘 친다고 그만 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연습하세요. 그래야지 다음 주에 나오는 레슨 잘할 수 있어요. 우리가 다음 주에는 스타카토랑 느가토의 컨비네이션이 나오는 곡을 배울 거거든요. 그러니까 꼭 연습 열심히 해놓으세요. 자, 그럼 선생님은 다음 주 레슨에서 뵙겠습니다. 안녕.